이로미 밴드는 새로운 길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왜냐하면은 이게 진로가 사실상 막혀 있었는데 이로미 밴드로 새로운 진로를 좀 찾을 수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새로운 길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로미 밴드는 색다른 도전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거를 경험해 보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저희 이로미 밴드는 인생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학교 다닐 때 베이스를 접해보지 않았는데 덕분에 접할 수 있어서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 천사 같은 존재라고 생각해요. 저희한테 이렇게 선생님도 재밌게 알려주시고 베이스도 이렇게 지원해주시면서 정말 천사 같은 존재 같아요. 저는 원래 예전부터 드럼 배우고는 싶었는데 학원 다니기엔 조금 부담스럽고 계속 다닐 수 있을지 모르겠어가지고 좀 애매하대야 되나. 그래서 막 학교에서 또 안내를 해주길래 신청했어요. 이게 제 첫 악기인가 싶어서 엄청 좋았어요. 하루 종일 연습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름? 저희 고양이 이름인데 말을 더럽게 안 들어. 약간 치고 싶은데 의지대로 안 올라가니까. 네. 스트레스 풀려요. 하고 나면 되게 재밌어가지고. 새로운 악기를 하니까 재밌고 행복했어요. 제가 베이스라는 악기를 배워가지고 칠 수 있는 게 너무 멋졌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팀원들과 모아서 합주를 하고 얘기하면서 연습을 했던 게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좋은 연습실에서 좋은 악기 가지고 좋은 친구들이랑 합주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꿈을 이룰 것 같아요. 전 최고의 선생님이라고 생각해요. 선생님이 약간 분위기도 풀어주면서 재밌게 잘 가르쳐주는 것 같아요. 친절한 선생님입니다. 네. 약간 저희 선생님은 약간 대형 고민형 같은 선생님이라 해야 되나? 잘생겼어요. 저는 첫 수업 시간에 2시간 동안 이론만 했는데 그 이론 수업 할 때 집중도 엄청 높게 하고 한 번도 일어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엉덩이가 되게 무거운 친구들이다. 그리고 이해도 잘하고 똑똑하고. 네. 일단 애들이 너무 밝고요. 너무 밝고 또 집중력이 너무 좋아서 애들이 조금만 가르쳐줘도 금방 선생님 다음 거는요? 다음 거는요? 이렇게 물어보는 애들이 대다수예요. 엄청 잘합니다. 저는 뭔가 아이들이 처음에 한음, 음정이 잘 안 맞았었는데 그걸 한음 짚어주고 그렇게 하다가 또 한 소절을 또 잘 따라하게 되고 그 한 파트를 잘 완성하게 되는 순간들이 아 이게 되는구나, 아이들이 흡수를 굉장히 좋구나, 이런 이 순간이 굉장히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 기타 치고 싶었다고 했을 때요. 기타 치고 싶어서 일주일 동안 기다렸다고 했을 때 그게 기억이 남아요. 저희 친구들이 그때가 제일 기억이 많이 남는 게 기타를 딱 처음 받았을 때 그때 애들 눈빛이 초롱초롱해가지고 초롱초롱도 안 해요. 촤랑촤랑해가지고 엄청 막 밝은 표정으로 기타를 막 만지작만지작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네. 그냥 평소 하던 대로만 하고 실수하더라도 기죽지 말고 화이팅! 오늘 이 무대가 굉장히 긴장되겠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즐기면서 즐거운 기억을 남겼으면 좋겠다. 얘들아, 지금 보는 무대가 너희들이 이제 연주할 그런 무대인데 긴장하고 막 실수하고 막 해도 괜찮으니까 편하게 그냥 재밌게 즐기면서 연주했으면 좋겠고 좋은 추억 쌓아간다고 생각하고 수업 많이 잘 따라줘서 너무 고맙다. 화이팅이다. 얘들아, 우리 진짜 지금까지 엄청 열심히 했고 우리 사실 우리 선생님들도 다 이 무대에 서봤지만 우리 전문인 사람들도 다 떨리는 무대니까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재밌게만 연주하면 돼. 화이팅! 벌써 우리가 이제 10회차까지 와가지고 공연을 하게 됐는데 그동안 연습할 시간도 부족하긴 했지만 서로 노력한 것들을 내가 직접 봤기 때문에
결실 이렇게 맺게 되는 순간이 정말 뜻이 깊을 거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너희들이 겪어야 되는 그런 경험들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 그 중에 음악이 되게 기억에 남았으면 좋겠어. 화이팅! 떨지 말고 잘했으면 좋겠어. 화이팅!